기원전 334년에 아시아로 진출한 알렉산더는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지역의 페르시아 테수들을 물리친 후 그는 마케도니아보다 훨씬 우월한 페르시아 함대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모든 해안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알렉산더는 같은 해 12월 밀레토스 전투에서 승리 후 4달 동안에 걸친 할리카르나소스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여러 중요한 거점들을 점령하였는데 타우루스 산맥에 있는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우스 3세가 바빌론에서 거대한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더가 애를 먹었던 멤논은 페르시아 왕에게 해상 교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다리우스 3세는 멤논의 주장을 받아들여 멤논을 페르시아 해군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멤논은 해군을 이끌고 알렉산더의 통치를 받고 있던 여러 해안가의 그리스 도시들을 설득하며 후방 교란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해군 병력이 거의 없었다시피 한 알렉산더에게 있어 매우 위협적인 움직임이 되면서 실로 알렉산더를 큰 위기에 빠뜨릴 뻔했지만 멤논이 갑작스럽게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하여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멤논의 뒤를 이어 다리우스의 사촌인 파르나바조스가 함대를 이끌게 되었지만 그 시대 최고의 명장이라 불렸던 멤논과 전투 경험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멤논의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이 이수스만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지중해에서 활동 중인 파르나바조스의 페르시아 함대 지원을 이용한 보급과 함께 마케도니아 배후의 군대를 상륙시키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여름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와의 정면 승부를 위해 대군을 편성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그의 장군인 폴레마크가 자신이 알렉산더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 다리우스 3세에게 지휘권을 넘겨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전쟁을 직접 지휘하고자 했던 다리우스 3세는 나의 지위를 무시하냐며 분기를 하며 그를 처형했는데 폴레마크는 죽기 전 다리우스 3세가 지위를 하면 이는 곧 페르시아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알렉산더는 주력군을 타우루스 산맥에 그대로 두고 이수스 근처 해안을 점령하도록 먼저 파르메니온을 보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몸이 아파 병을 앓고 있었고 이수스만의 파르메니온을 서둘러 보낸 이유는 페르시아의 해상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시리아 관문 북쪽만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11월 병에서 회복된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대군이 소코이라는 이름의 도시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고서 흩어져 있던 군대를 모아 요나 고개를 통해 남하하여 시리아의 파르메니온과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파르메니온이 요나 고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마누스 산을 우회하여 이수스에 당도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시리아로 출발할 때 적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서 부상병들을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이수스에 남겨두었는데 다리우스는 되려 비어있는 이수스를 점령하면서 마케도니아군의 모든 부상병들을 잡아 손을 자르거나 사지를 절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을 자른 몇몇의 부상병들을 일부러 알렉산더에게 보내 페르시아 군의 규모를 말하게 하며 마케도니아 군대를 동요시켰습니다. 알렉산더 또한 다리우스의 신속한 움직임에 놀랐는데 다리우스가 이수스를 차지함으로써 보급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선택지로는 북상하여 다리우스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대규모 측방 공략 전술로 자신의 허리를 찌른 다리우스를 향해 진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도 알렉산더가 재빨리 다리우스에게 진격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리우스는 방어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착각을 받았습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의 배후지를 공격하여 보급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해안가의 도시들이 알렉산더에게 붙을 점을 걱정하여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고 되려 전투를 서둘렀습니다. 다리우스는 군사적, 전략적 우세에 놓여 있었는데도 스스로 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전진하였고 다리우스의 부하 장군 아민타스는 다리우스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평양에서 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약 300년의 세월이 흐른 로마 시대의 문헌에 따르면 역사가 아리아노스는 이수스 전투 당시의 페르시아군은 60만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아리아노스의 추산은 개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겼는데 현대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4세기경에 10만 이상의 병사를 동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군대의 규모는 기병 약 1만, 페르시아 불사부대 1만, 그리스 용병 1만, 경보병 7만을 모두 합쳐 약 10만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알렉산더의 군대는 2만 명의 마케도니아 팔랑기타이와 1만 명의 경보병, 그 외 소수의 기병을 포함해 약 4만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병력과 보급로까지 차단한 상태에서 그간 페르시아 땅에서 마음껏 휘젓고 다니던 알렉산더를 확실하게 짓밟으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였는데 알렉산더가 자신의 거대한 병력을 알아차린다면 두려움에 떨어 움직이기 어렵다고 예상했지만 알렉산더는 살아남은 부상병들의 정보를 듣고 바로 다리우스와 정면 승부를 할 채비를 갖추며 페르시아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잘된 마케도니아 군의 이동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새벽에 출발하여 오후 4시가 될 때쯤 알렉산더 군대는 페르시아 군이 주둔하는 곳까지 접근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가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한다고는 전혀 예상밖이었기 때문에 전투 대응의 준비보다는 여유를 갖고 쉬어가면서 남아하고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이 접근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리우스는 페르시아 군의 황급히 전열을 정비하여 전투 대형을 갖추었고 공병과 투창병을 일렬로 세우면서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대부분의 페르시아 병력들은 강 북쪽으로 철수, 경보병 일부를 동쪽산 정상에 배치시켜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을 바라보았는데 이 배치는 알렉산더의 움직임을 둔화시키며 시간을 벌고자 했던 의도와 마케도니아 군이 빈틈을 보이면 배후를 공격하고자 했던 의도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은 천천히 전진하면서 지대가 넓어지는 것에 맞춰 전열을 늘리기 시작하였고 알렉산더는 군의 일부를 나누고서는 언덕 위에서 마케도니아의 배후를 노리는 페르시아 군을 견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와 다리우스의 두 군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되었으며 먼저 공격하는 쪽이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땅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던 중 이제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알렉산더와 맞붙는 이수스 전투의 배경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